이 자세는 굉장히 주위 사람을 요하는 동작이에요. 목뼈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목뼈가 90도로 꺾여 있어요, 앞으로. 그죠? 그래서 이 자세를 만약에 선생님들이 회원들 눕혀놓고 같이 동작을 설명하면 회원님들은 귀로만 듣고 이 설명을 따라해야 돼. 이 아사나를 따라해야 돼요. 그러다 보면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옆을 보겠죠. 옆을 보면 큰일 나는 목뼈. 절대 이 자세는 한라 아사나는 무조건 선생님이 먼저 동작을 보여드리고 숙지를 다 시켜놓으신 다음에 누워서 이제 회원들한테 설명을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. 이 자세를 하고 나서는 절대 옆 사람 어떻게 하는 거야? 한번 쳐다보면 안 돼요. 먼저 다리를 펴고 내 손바닥 10개 활짝 펼쳐서 엉덩이 옆에 손바닥이 엉덩이 옆에 손바닥 손등이 바닥이면 무엇으로 지지하여 올리실 건가요? 손가락 10개 활짝 펼쳐서 엉덩이 옆에 바닥 호흡 마시면서 양 무릎 굽히고 내쉬는 힘으로 발끝 머리 위로 넘깁니다. 오, 좋아요. 다 되시네. 다 되시면 발끝이 바닥이 아니라 발등이 바닥. 복부인 단단히 잠그고 등 뒤에서 손가락 깍지 껴서 바닥 밀어내요. 여기를 꼬집는 느낌, 가슴을, 어깨를 모아와요. 시선 허벅지, 옆사람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. 시선 내 허벅지 사이 바라봅니다. 무릎 펴세요, 무릎. 원, 투, 쓰리. 자, 한라아사나 돌아오는 방법. 손가락 깍지 낀 거 풀러서 바닥, 손바닥 바닥, 복부 힘으로 천천히 엉덩이 내려올게요. 천천히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요. 복부 힘 단단히 잡으면서 호흡. 그렇죠. 풍 떨어지면 내려오면 무릎 굽히고 깍지 낀 손으로 무릎 끌어안아서 호흡 크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내 가슴 가까이. 고개 오른쪽 왼쪽으로 고개 돌려서 네, 목뼈 이완. 여기까지가